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상대방을 믿고 같이 하면 된다. 굳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예. 뭐 처음 첫 강의라 쭉 가스 기능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 자신 있게 저하고 같이 그냥 믿고 가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교재를 여러분들은 뭐 한번 이렇게 저 처음 하는 날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목차, 그죠? 앞에도 읽어보고 목차, 특히 목차를 한번 슬쩍 봐두셔야 되죠. 이미 뭐 대충 알잖아요. 기사를 다 하신 분들. 목차를 보면 지금 그대로 가스 이론, 제조 설비, 그 다음에 법규 및 안전관리. 안전관리 법규를 하는 거죠. 법규 안전관리 공업경영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그 맨 뒤에 기출문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 본 강의로 가죠, 그죠? 예. 제1편 가스 이론. 가스 이론 하죠. 가스 이론 1편이 제 1편 한번 그냥 써볼까요? 1편 가스 이론? 네. 가스 이론인데 여기 봤더니 성질 특성 계측기기 이렇게 나눴네요, 그죠? 제 여기에 1 제 1강으로서 가스 성질 이렇게 나눴어요. 성질 그리고 가스의 특성, 이 가스들의 계측하는 계측기기들을 여기서 다뤘네요, 그죠? 예. 계측기기를 여기서 다뤘어요. 예. 이렇게 세 크게 제 1편에서는 가스 이론 해가지고 뭐 가스의 성질들 분류 뭐 이런 거겠지, 그죠? 분류 주로 분류 특성, 각 가스들의 특성, 계측기기 이 세 파트를 여기서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중에 제 1장 가스 성질 여기를 지금부터 보자 이거죠. 가스 성질을 보자. 첫 강을 잘 해야 돼요. 첫 강을, 그죠? 첫 강을 잘 본인이 즐겁게 첫 강을 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나가는 거 쉽다, 그죠? 출발을 잘 해요. 출발 첫 강을 잘 해야 돼요. 그럼 우선 가스에 대해서 크게, 가스는 지금 크게 하면은 어떻게 돼? 고압가스 안전관계 법규가 있죠, 그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코드 뭐 이런 거죠. 고압가스 그 법을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 이런 거예요, 그죠? 이 고압가스 중에는 크게 우선 보자고요. 가스를 어떻게 우리는 나눌 수 있느냐. 고압가스 중에는 뭐예요? 압축가스도 들어있을 것이고, 압축가스 중에 고압가스 들어가는 거 이런 거겠지. 압축가스 중에 고압가스에 해당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압축가스 따로 있고 고압가스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압축가스 중에 일정 압력 이상이면 고압가스에 들어가는 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압축을 했는데 그거 압력이 이상, 일정 이상 높이 압축을 시켰으면 그게 고압가스에 들어간다고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액화가스 중에서도 있거든. 액화가스 중에서도 일정 압력 이상이면 고압가스. 이렇게 크게 일단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그죠? 압축가스, 액화가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다 이거죠. 예. 이걸 하는 것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다 얘들이. 뭐 미세하게 뭐 다른 분류가 있긴 있지만, 아세틸렌하고 뭐 있지만은 일단 크게 이런 거예요. 압축가스, 액화가스 이걸 가지고 먼저 살짝 저 본강 들어가기 전에 이걸 갖고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압축가스는 뭐예요? 압축. 액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액화 어려운 가스. 액화가 어렵다. 그 이유는 비점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마이너스 16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10, 뭐 이렇게 내려가는 비점 애들, 걔들. 그죠? 그 이유는 뭐 비점이 낮아. 비점이 뭔데? 비점. 비점이 너무 낮은 가스예요. 얘들은 인간이 저 그럼 액화의 기본 개념은 뭔데? 액화를 어떻게 시키는데? 이거부터 볼까 이거? 가스를 액화시킨다. 액화를 어떻게 시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상태도를 볼까요? 물질의 상태도, 삼상도를 보면은 그냥 뭐 CO2라고 보도 CO2는 그냥 반듯하게 올라간다고 그냥 보죠. 이런 식으로 삼상도가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압력이, 여기가 온도고, 여기가 삼중점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이쪽이 고체 상태, 여기에 들어오면 고체 상태, 여기가 액체 상태, 여기가 기체 상태, 여기가 임계점이라고 하죠. 예, 임계점. 임계점 뭐예요? 액체 기체가 구분 안 되는데, 액체 기체의 밀도가 같아지는데, 아무리 더 이상 압력을 가해도 액화되지 않는데, 않는 그 점. CO2 같으면 그 온도로 31도다. 뭐 이런데 여기서 보자고. 액화를 하려면 기체 액화란 뭐예요? 기체를 액화 액상으로 바꾼다는 거죠. CO2가 예를 들면 CO2가 평상시에 기체 상태인데 기상인데 걔를 운반 저장에 편의로 해서 액상 저장해야 많은 양을 쉽게 용기에 담아서 운반 저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관도 그렇고 액상 그래서 액화시킨다 이거죠. 그럼 액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거지. 기체를 액상으로 여기 도표를 보면은 기체 상태에서 액상으로 가려면은 뭐를 해야 돼? 온도를 내리거나 여기 기체 안에 기체에서 온도를 쭉 내려버리면 액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거죠? 네. 또는 압력을 쫙 올려버리면 압력 기체에서 압력을 쭉 올리니까 액상으로 올라가네. 액상으로 변하네. 그죠? 네.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액화의 기본 개념은 저온, 특히 저온으로 만든다든가 저온, 고압이에요. 고압.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 메커니즘이 저온 고압이라고. 저온 고압이 기본 액화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과연 얼마까지 내리면 되느냐 이런 문제는 각 가스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게 기본 메커니즘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의 저온으로 만들기가 여기 이거예요. 지금 비점이 극히 낮다면 마이너스 180이라면 이 비점이 마이너스 180도라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180도보다 더 낮은 데서는 액체. 비점이니까 마이너스 180보다 더 온도가 올라가면 마이너스 150, 160이 되면 그때 기체가 그죠? 이게 비점이에요. 그러니까 액화시키려면 적어도 마이너스 180 이하로 끌어내려야만 이쪽까지 온도를 마이너스 180도 이하로 내려야만이 액화할 수 있다는 얘기. 너무 힘들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죠. 이런 것은 그래서 액화시키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너무 비점이 낮아서 액화하기가 어려운 가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응? 경제적이고 않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냥 가스 상태로 보관해라. 그럴 바에는. 그래서 어찌 그걸 갖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액화 안 시키고 액화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비점이 너무 낮아서 핵심이에요 핵심. 예. 액화하기 어려운 가스다. 왜냐 이거 핵심이에요 핵심. 이유는 비점이 너무 낮아서. 그런 가스는 굳이 액화해서 저장하지 말고 그냥 기체 상태로 그대로 고압으로 보관하자. 상당히 그런데 기체 상태로 보관하려니까 극히 고압에 적은 용기 안에 기체 상태로 집어넣으려면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저장하려니까 엄청난 고압으로 압력이 세. 이 압축가스와 액화가스를 비교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고압이에요? 압축가스가 훨씬 고압이다. 액화가스도 고압은 고압인데 어떻게 얘는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압력이 더 좀 낮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도 고압은 고압이지만 고압 압축가스에 비해서 압축가스는 가스를 저장하려면 동일한 용기에
기체를 저장하려면 압력을 많이 내야 불어넣어야 되거든. 그래야 하나를 더 보관하지. 압력을 세게 안 넣으면 뭐 몇 분 들어가지도 않잖아. 지금 상당히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핵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누가 고압이라고? 압축가스가 훨씬 고압이에요. 아주 훨씬 고압이라고요. 얘는 고압이지만 압력이 액화가스는 더 낮다. 이런 얘기. 그러면 저 용기를 어떻게 용기하고 좀 얘기해보자고. 용기 어떤 용기를 써야 되느냐? 압축가스는 상당히 고압이라고 그랬어요. 고압, 그죠? 그걸 고압이면 고압에 견디는 용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축가스는 반드시 여기 대표주자가 뭐 수소, 아세틸렌 이런 거 아니야? 수소, 아세틸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뭐 용기는 얘들은 압력이 아주 높으니까 압축가스는 액화가스에 비해서 압력이 아주 높으니까 뭐 용접용기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 용접용기는 그만큼 응? 붙인 거니까 붙인 데 파열 위험이 있잖아요. 용접용기를 못 쓰고 무용접용기를 써야 된다. 무용접용기를 무궤도 용기 이렇게 이야기했고 짐리스 영어로는 짐리스 SEAMLESEAMLES 짐리스 짐 없다는 얘기예요. 짐리스 무게도 이런 요 이걸 사용해야 돼. 그죠? 그래 고압에 견디는 안 터진다 이거지. 얘는 용접 용기가 아니야. 용접을 안 해요. 그냥 전체를 그냥 쭉 뽑아낸 거다 이거지. 전체를 쭉 뽑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수소나 아세틸렌의 용기 형태를 가서 이렇게 그 저장한 걸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찌들하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응? 이런 형태로 찌들하게 돼 있는 거. 이보다 더 찌들어져.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거. 여기 용접선이 없어요. 붙인 게 아니에요. 용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쭉 뽑아낸 거. 붙인 데가 없어야 고압에 견딜 거 아니냐고. 이런 용기 형태를 보이는 것이 무게도 짐리스 용기고 그런 것은 압축가스는 반드시 이걸로 해야 된다. 수소, 아세틸렌 얘들이죠. 압력이 상당히 높아서 그래요. 기체 상태라는 거예요. 압축가스는 기체 상태라는 거예요. 대신 액화는 이렇게 마이너스 160, 마이너스 180보다는 비교적 그래도 상온에서 액화할 수 있는 애들이 온도를 압력을 가하고 온도를 어느 정도 내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쉽게 액화되는 애들 CO2 같은 거 대표주자 CO2 이산화탄소 그래서 우리 소화약제 전부 액상 저장이잖아. 그래서 이 압축가스는 그래서 가스니까 단위를 메타삼성을 쓰는 거예요. 액화가스는 액상이니까 단위를 저장량 단위를 킬로그램 단위를 그래서 쓰는 거고 CO2의 약제 저장량 단위는 그래서 뭐예요? 킬로그램이잖아. 킬로그램. 저쪽 청정 중에 불활성 가스 청정 같은 것은 뭐예요? 아이지 이너젠 이런 거는 기상이라고. 그런 것은 메타삼성. 이 단위도 중요해. 압축가스는 메타삼성 단위를 써야 돼. 뭐예요? 액화가스는 킬로그램 단위를 그래서 쓰는 거라고. 액상은 킬로그램 단위. 쟤는 메타삼성 단위. 얘는 근데 액화가스는 압력이 고압가스 쟤들보다는 누구예요 이거? 압축가스보다는 압력이 좀 낮으니까 용기를 뭘 쓴다고? 이제는 용접용기를 여기는 써도 된다. 용접용기. 용접용기를 궤도용기라고 하고 짐용기지. 짐리스가 아니라 짐용기지. 그죠? 예. 그러면은 그 우리가 대표주자가 CO2 모두 마찬가지지만 대표주자가 뭐예요? LPG, LNG, LPG. LPG 저장 용기를 보면은 LPG 저장 용기는 이렇게 좀 둥그렇잖아요. 이런 형태 아닌가요? LPG는. 그죠? 예. 그래서 얘들은 어디다 써요? 이 형태가 아니고 이런 걸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통도 넓고 여기가
용접선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용접 된 거죠, 이거. 그죠? 동판하고 경판을 용접해서 붙인 거 아니냐고. 용접, 그러니까 용접 용기라고, 이게. 궤도 용기, 진 용기. 그러니까 그, 이게 지금 저 어떤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용기를 그런 걸 쓰는 것이다. 일부러. 일부러. 이것도 오로지 압력 때문에. 얘가 고압이고 얘가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얘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게 용접선이라고. 용접. 자리죠. 상하. 이 반듯하게 이걸 똑 잘라서 쫙 펼치면 이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나오겠지. 이 부분은, 가운데 부분은. 여기를 그래서 동판이라고 하고 요 위에 쏙 들어가 사선으로 이렇게 된 거. 경사졌잖아. 이렇게. 이렇게 된 부분을 여기는 경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중요 개념이에요, 지금. 압축가스와 액화가스. 메타삼성 단위, 킬로그램. 용접용기냐? 무용접용기냐? 용접용기를 쓰느냐? 그 이유. 압력이에요, 압력. 압력. 왜 압축가스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비점이 너무 낮다 보니까 액화시키기가 너무 어렵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경제적이지 못하다. 그럴 바에는 그냥 가스 상태로 엄청난 비용과 설비 투자를 할 바에는 그냥 가스 상태, 압축가스 상태로 저장하는 게 그나마 더 낫겠다. 그래서 그건 압축가스를 취급하고 비교적 비점이 상온에서도 그 상온 비점이 상온 정도 돼가지고 쉽게 액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LPG랄지 CO2 이런 것은 운반 저장하기에 훨씬 많이 하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조그만 비용만 들이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액화시켜서 저장하니까 액화가스다. 압축가스는 상대적으로 압력이 훨씬 더 액화가스에 비해서 그 높기 때문에 걔들은 반드시 무용접 용기를 찌들한 거 한 번에 뽑은 거 용접한 구석이 없는 거지. 그걸 써야 되고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가스는 용접용기 용접선이 보이는 용접용기를 써도 무방하니까 그 용접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그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고압가스하고 그 중에 압축가스 액화가스를 봤고 그 다음에 한번 볼까?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법규, 이러한 법규의 종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뭐 있었다고 그랬어요? 법규? 우리가 앞으로 가스인데, 가스 기능장인데 가스 관련 법 하면은 법규, 가스 관련 법규 이렇게 하면 뭐뭐 있다고요? 고압가스, 액화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그냥 편히 그렇게 볼게요. 그 관련 쭈쭈쭉 다 있는 거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코드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 예. 액화가스 그 3번, 그다음에 도시가스 관련법. 예. 도시가스 관련법에 대한 각각 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코드, 고시 이렇게 다 있는 것이다. 이런 거를 주로 얘기하고. 예. 그럼 거의 다 됐네. 압축가스, 액화가스 했고 법규 다 했네. 공부 다 끝이. 이런 걸 위한 이런 거지 이제는. 그 다음에 뭐 분류, 구체적인 분류. 그 다음에 제조 방법, 설비들, 그걸 제조하기는 설비들 뭐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앞으로 쭉 봐나가자 이런 거겠죠. 예. 여러분, 지금 첫 시간이라 그냥 전체적인 그 공부 방법하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조금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죠? 예. 뭐 이 정도 하시고 잠시 쉬셨다가 그 본격적으로 그 1장 그 고압가스 종류 분류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그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건가 제 1장부터 예, 잠시 쉬었다가 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